딱 11시 맞춰 오시고 그냥 항상 목요일날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오전 11시는 아 그래요? 진짜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그 힘든 건데 진짜 그 힘든 걸 해내십니다. 자꾸 네. 네. 자, 목차. 네. 지금 또 인공지능이라서 또 이게 자꾸 진부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네,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게 뭘까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기계가 배우는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기계 학습이라고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좀더 깊게 들어가서 딥러닝이라고. 또 인공지능의 개념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미래의 쇼핑. 네. 항상 저희는 미래를 내다봐야 되고요. 미래의 쇼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드릴 거고, 네, 그다음으로 친환경 기술. 요즘 또 환경적으로 또 많은 개발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개발될 때 환경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 무분별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요즘에는 친환경 기술이 네, 상당히 각광받는 이렇게 분야로 뜨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추천 과제. 마지막으로 추천 과제. 언제부턴가 이렇게 물이 있어야 말이 잘 나와요. 물을 한 모금 하게 되면 말이 잘 나와요. 네. 자. AI, 인공지능. 이게 똑같을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네, 저는 항상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그냥 간단한 개념보다는 그 안에,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게 있을까.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그려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그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 네,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이렇게 인공지능 안에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게 뭘까?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요? 따따따.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로 적었는데 또 이렇게 말로 적으면 또 헷갈려요. 근데 간단히 이렇게 딱 보면 제세 가지를 적었죠. 네, 기계 학습으로 정의를 한다. 네. 기계가 학습하는 거예요. 네. 그 0과 1의 컴퓨터.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하죠. 네. 이런 단순한 학습을 이용해서 x에 y를 주입하면 a가 된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일반적인 이렇게 기계는 인간이 만든 그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을 하죠. 근데 이렇게 슈퍼컴퓨터,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그 짜놓은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3번에 있는 그 X에 Y를 주입하면 A가 된다. 자, 어떤 거냐면 그 X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Y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놓은 거라서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일반적인 컴퓨터고요. 자, 그러면 답이 다 정해져 있죠. 인터넷 특성상 네,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게 전환점이 되네요.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네. 자, 원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놓은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자, 머신러닝은 달라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그 인간이 가르치지 않은 거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요. 기계 X라는 것을 가르치면 A가 된다는 거를 기계에 딱 가르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많은 예제들. Y는 B가 된다. Z는 C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계에 많은 걸 학습을 시키면 그 기계가 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계 학습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기계는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멋있죠?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게 저희가 우리가 아기한테 기본 개념을 가르칠 때 이거는 옳은 거야. 또이 개념도 옳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습득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죠. 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딥러닝을 그냥 보면 그 알파고라고 보면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기계가 판단하는 건데 사람이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기계한테도 직관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무섭고도 대단한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참 이런 미래 기술을 보다 보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네. 기회를 절대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주제도 인공지능. 아니요, 이번 주 주제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저번에는 인공지능의 단순한 개념, 그 제가 이번에 할게 조금 무인 기술 그쪽, 네, 그쪽으로 많이 한다고 했죠. 네, 그런 거랑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머신러닝 쪽으로 좀 많이 할 겁니다. 네, 크게 보면 인공지능 분야죠. 네, 근데 다 보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보면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 전참이 분야가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따라 이게 더블 클릭이 잘안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방송을 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렇게, 네. 준비를 하면서도, 네. 별풍선을 쏴주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채팅도 해주시고. 이게 참, 이런 게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심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별풍선도 항상 이렇게 주시고. 정말 이게 방송이 재밌어요. 이게 만약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방송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연합회님 생각도 나고, 네.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요? 아, 영광이네요. 네, 11시에 하는 라디오입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소녀시대 태연 있잖아요. 네. 그 라디오 MP3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런 목소리만 들리는데, 되게 한 번씩 쉬어가는 시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가 더 공부할 맛이 나곤 했습니다. 네. 미래의 쇼핑. 네. 미래에는 쇼핑.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인공지능이 상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막 신기하다 이랬는데 계속 보잖아요. 그럼 참 신기해요. 자, 이번엔 뭐 알리바바가 많이 나오죠. 네. 알리바바 저번에 결제에서 스마일 투페이라고 결제를 했었는데 얼굴 결제 있잖아요. 네. 이번에 알리바바의 VI 쇼핑몰이에요. 자, 아직까지 근데 상용화 자체는 안 됐는데 곧 선보인다고 해요. 네. 그 백화점처럼 물건을 보면서 감각도 느끼고 360도 이렇게 돌려서 상품을 볼 수도 있고요. 가상 피팅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백화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가장 좋은 개념으로 요즘에 해외 직구 많이 하죠. 해외 직구를 할때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상품이다 보니까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고 만지고 입어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쇼핑몰. 네, 이거는 가상 쇼핑. 그러니까 쇼핑몰 자체를 이렇게 VR 기술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또 이런 또 안경이 있어야겠죠. 또 그런 게또 한계점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좀 상용화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일단 거의 클릭으로 많이 쇼핑을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게 귀찮은 분들한테는 또 귀찮기도 하겠죠. 네.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네. VR은 참. 이렇게 연합회님은 가끔 이렇게 허를 찌르는데 공격이 있어요. 네, 참 이런 거 좋아요. 자, 다음으로. 이게 근데 도심 지역에서 드론 택배를 시작하는 거는 최초래요. 네. 그 아이슬란드 네. 수도의 그 레이카비크라는 곳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거 장점은 차로 이동하기 힘든 지역. 저번에 드론으로 혈액 옮기는 것도 보여드렸었죠. 그렇게 지형이 차로 움직이기 힘든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이점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25분 거리를 되게 짧은 시간으로 단축을 한대요. 25분 거리에서 4분 거리로. 엄청난 단축이죠. 네. 네. 그 집까지는 근데 못 가고요. 지정된 지역에 딱 도착해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온라인 쇼핑몰 아하라고 있어요. 여기랑 지금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을 한 거죠. 그 드론 업체 플라이트렉스라는 곳에서 둘이 협력을 해서 지금 기술을 진행 중이고요. 네, 그 운송 비용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될 거예요. 특히 이렇게 지형이 와, 움직이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 인구가 너무 밀집돼 있죠. 그리고 일단 고층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택배 기사분이 이렇게 가서 하는 게더 빠를 거예요. 네. 요즘 쿠팡은 또 로켓 배송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도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소음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현 가능성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 택배 그런 회사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해요. 네.
뭐 대한통운. 네. 대한통운이 유명하죠. 네. 그곳에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택배 기사님이 워낙 빠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실용 그러니까 상용화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근데 쇼핑이 편해진다는 개념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랑 비슷한 개념. 자, 2위 옷을 골라주는 인공지능 카메라. 자, 요즘에는 뭐그 선택하기 힘들죠. 네,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그래요. 선택지가 적으면 뭐 금방 선택을 할 텐데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햄릿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택장애. 네, 쉽게 말하면 선택장애입니다. 네, 그런 거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쇼핑을 편리하게 아주 그냥 소비자들을 그냥 네. 편리하게 해주면서 소비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이게 다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쇼핑을 편리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죠. 네. 자, 인공지능 그 센서를 사용해서 LED 조명까지 활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무엇이 괜찮을까? 네. 여기서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뭐가 괜찮을까는 뭐 이걸 다 주입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패션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그한 러닝머신 방식이고요. 그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마존 에코잖아요. 아마존 에코가 그 옷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만약에 지금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택배비도 아마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반품이 들어오면 상당히 싫거든요. 네. 물론 소비자가 반품 택배비를 이렇게 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품이 들어온 것 자체가 참 귀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반품 택배비까지 자신들이 부담을 하겠다. 네.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소비자 불만족,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왕복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네. 안심하고 옷을 막살수 있겠어요. 네.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다 반품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네. 자, 미국의 그 스티브 칩 픽스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방송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상당히 과묵한 사람이네. 그쵸? 맞아. 그게 영업 전략 중에 있더라고요. 미안하게 만들어라. 네. 동정 유발 작전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소비자들이 착해요. 생각보다. 저희가 또 사고 이렇게 반품을 하는 게또 미안해지잖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그냥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지금 저도 항상 계속, 네, 변화를 주고 있어요. 사실 마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한,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까고 반품을 하면, 향수 특성상 상품성이 없어져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딱 써놨습니다. 개봉 시 환불 불가. 근데 개봉하고 문제가 있으면 100% 환불. 네. 문제가 없으면 저는 절대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네.
저는 거의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힘듭니다. 네. 네. 그 미국의 스티치 픽스라고 네. 네, 저렇게 100% 만족 보증제 저런 게 있어요. 근데 그쵸, 그 힘든 거예요, 상당히. 근데 조스 떡볶이는 맛없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스 떡볶이는 그 간이 딱 좋아요. 먹다 보면 그 순대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저는 간이랑 허파 순대, 네, 그거랑 떡볶이 국물이랑 해서 먹으면 와,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이렇게 미국의 스티치픽스라는 회사에서는 그막 데이터를 입력해요. 좋아하는 색상,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좋아하는 디자인, 막 설문조사를 해요. 막 설문조사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옷이 막 떠요. 그러면 이거 내가 찾던 건데? 그래, 이런 거 내가 찾던 거야.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충동 구매를 하게 돼요. 참 이런 데이터가 무서운 거예요. 아우, 똑똑한 인공지능. 이렇게 소비하기가 너무 편해지죠. 이렇게 편해지면 안 되는데. 저희 지갑에서 자꾸 돈이 나갈 거예요. 자. 저번 네, 저 카메라에서 말 나와요. 짱이죠. 그 선전도 하던데 쉬리였나? 네, 쉬리 오늘 날씨 좀 알려줘 이러면서, 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네, 그딱 그게 광고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분노의 질주 보셨나요? 분노의 질주에 그 옛날에 그 레슬링의 덜악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안 이쁘면, 안 이쁘다고 하면 어떡해요? 네. 안 되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연하피님 딱 알아볼 거예요. 네. 항상 이쁘다고 할 겁니다, 네. 자, 저번 주에 뭐, 무인 편의점 한번 했었죠. 근데 자, 이거는 그때는 빙고 박스. 네, 빙고 박스. 그때 하나, 감사합니다. 짱. 별풍 현장. 아, 오늘은 이렇게 10씩 4번을 주시네요.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그건가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빙고박스보다 이게 더 멋있어요. 그때 연합회님 궁금해하셨죠? 그 편의점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별풍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네. 얼마나 즐거워요, 이 시간. 자, 그래서 그때 자율주행. 자율주행하고 지금 머리가 백지가 됐어요. 연합회님 진짜 진짜 제가 잠깐 벙 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무슨 말인지 까먹었어요. 짱.
짱. 진짜 짱짱. 자, 이거는 어플로 호출을 할수 있어요. 편의점 자체를. 그러면 자율주행에서 편의점 이동하는 거예요. 자, 태양광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충전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지붕에는 4대 드론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 드론으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배송하는 방식까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 안에 홀로그래픽의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 얼굴 같은 게 있고, 거기서 그 단지 그 조수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요. 그 AI 기술과 클라우드 시스템 이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편의점을 점검을 하고요. 재고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기술. 와. 이거 그냥 영화에서 나올 법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영화예요. 전 진짜. 근데 실제입니다. 진짜 중국이 이렇게 무인 편의점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람이 있을 때 최대한 안전한 루트를 달립니다. 또다 그렇게 길이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전한 루트로 다 센서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아직은 불안전하죠. 자율주행이라는 게 아직은 좀 불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개념이 나오고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다 보면 어느새 상식이 되겠죠. 그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버스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친환경 기술. 친환경 기술. 마지막입니다. 아니죠. 이거 개념은 마지막이고, 마지막에 추천 과제가 있고요. 친환경 기술. 자, 해초로 만든 플라스틱 물병. 예쁘죠? 아, 초콜릿 감사합니다. 오, 오오오, 오호. 입속에 넣고 그 막을 터트리면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이게 참 마라톤 할때 원래 물병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하나 들고 딱팍 터트리면 액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상당히 실용적인 기술이고요. 이게 왜 친환경 기술이냐면 그 해초의 성분에서 추출을 한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여기에 콜라랑 주스랑 다 담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이런 친환경 기술. 저는 환경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물도 7수를 좋아합니다. 계곡에서 막 깨끗한 물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캡슐의 원리는 인공 캐비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그 해초류에서 추출을 한 일긴산염,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그거랑 염화칼슘을 섞어서 만드는 기술. 아, 아니요. 저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입에서 녹는 그 해초류로 돼 있는 성분이에요. 해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신기하죠? 플라스틱은 일단은 안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쓰레기를 땅에 버리게 되거나 이러면 그걸 썩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면 발암 물질이 나오고. 자, 이거는 그 먹고 만약에 껍질을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껍질을 바닥에 버리게 되면 그 손을 씻고 먹어야 된대요. 껍질을 바닥에 버리게 되면 한 6주 안에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관 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적어요. 한 어떻게 보면 물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한 6일 정도? 네. 물 안에 이 상태로 6일 정도 보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 편리하게 이동할 때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좋겠죠. 네. 저는 워낙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께서 콜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콜라가 담긴다니 혁명이에요. 네. 자, 친환경 기술 마지막 개념인 쓰레기를 흡입하는 바다 쓰레기통 시빈.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빈, 네, 시, 네. 자,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통을 그 자동으로 흡입하는 바다 쓰레기통이에요. 일단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요. 간단한 설치로 24시간 동안 그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장점은 그 쓰레기도 바다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죠. 그 쓰레기들을 모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간단하게 24시간 뒤에 감사합니다. 네, 24시간 뒤에 그 망을 교체해 주면요. 또 24시간 동안 쓰레기통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의아했던 게 물고기가 안에 잡히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4년 동안 실험해서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네, 왜냐면 그 해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저물 위에 둥둥 이렇게 떠다녀요. 네, 해파리처럼. 네. 물 위에 떠다니는 해파리도 잡히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유익한 물고기 같은 건 4년 동안 한 마리도 안 잡혔다고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이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서 지금 후원금을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한강이나 저희가 서해 바다를 가보면 상당히 이렇게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바다를 진짜 사랑하는데, 전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그쵸. 비슷하죠. 네. 그리고 나서 쓰레기가 이렇게 이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안 빠지죠? 밑으로. 신기해요. 자, 이거 한강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저분한 곳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 이제 티격태격이 시작됐어요. 네. 자, 마지막 주제 추천 과제.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하는 게 편집하기가 편리하다고 해서 네, 사실 제가 편집을 여태까지 안 했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열심히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자료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네. 자, 요즘에 또 SNS 시대죠?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마케팅 역량, 무산 진단, 코칭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자. SNS 마케팅 이거로 그 홍보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네. 그 중소기업의 판로랑 매출 신장을 지원해 줘요. 네. 근데 이게 진짜 SNS 마케팅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항상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네. SNS가 진짜 중요해요. 전 진짜 SNS가 몰랐는데, 이게 퍼지다 보면 순식간에 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한 원리 보면 친구가 좋아요를 누르면 다 보이고 그 친구들한테 좋아요 내용이 보이고 또그 친구가 좋아요 누르면 그 친구의 친구들한테 보이고 근데 그 페이스북은 진짜 엄청난 홍보 수단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원 분야 기업의 홍보 SNS 마케팅 SNS가 자꾸 나오죠? 네. 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팬님. 또 이렇게 릴레이가 시작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별풍선을 못. 와,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아. 제가 SNS를 활용해서 연합회님 조수떡볶이를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먹으러 가야겠죠. 네. 수원을 한번 방문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완벽 그 자체예요. 100개. 수원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저왜 여태까지 수원으로 알고 있었지? 아, 그렇구나. 안양이면 엄청 가까웠네? 안양. 아무튼 연합회님 있는 곳에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바쁘니까 제가 어머님이 식당을 하셔서 다 알아요. 근데 점심시간 항상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한 3시에서 4시 이때 네? 아닙니다. 네, 저그 매출 신장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 네, 이거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생각보다 이렇게 영향이 커요. 네. 왜냐면 저도 항상 맛집을 검색할 때 블로그나 네,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본간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데이터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좋은 마케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이거 지원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네. 자, 진짜 좋지 않나요? 저렇게 진단만 되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네. 근데 그게 무상이라니, 네. 저희 협회는 너무 좋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순서가 마무리됐고요. 이렇게 인공지능 오늘 괜찮으셨나요? 너무 진부한 게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네. 이렇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 다음 주에는 좀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별이 100개가 나오다니네. 농담이고요. 네. 진짜 이렇게 같이 얘기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 몇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미래의 쇼핑.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
네, 미래 쇼핑 이렇게 쇼핑이 이렇게 VR이랑 편리하게 변한다. 우리한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소비하기 편리한 패턴으로 변하는 쇼핑이 너무 대단한 거고요. 아닙니다, 연합회님. 진짜 오늘은 저 과합니다. 체해요. 네, 지금 별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네. 자, 친환경 기술. 저희의 그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기술을 몇 가지 설명드렸고요. 네, 마지막 추천 과제로 SNS. 선착순으로 지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그 11시에 신박한 내용으로, 아우, 마지막까지 초콜릿 감사합니다. 그 맛있는 점심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연합회님도 출근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5, 4, 3, 2, 1. 아,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